들어와서 드라이브. 투 스텝으로 승연수 20번 해봐요. 시작. 20번이요? 네, 투 스텝, 투 스텝. 뛰는 거 아니고 끄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끌었을 때, 두 번째 끌었을 때 더 확 돌려. 정면 보고. 그렇지. 네. 정면 봐. 공이 땅에서 와. 어, 됐어요. 정면 보라니까. 땅 보지 말고 정면 보라고. 날 보라고, 날. 딱 줬어. 그렇지. 그대로. 자, 좋아. 자.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움직이면서 박자 맞춰. 타점을 갖다 놓는 거야, 박자라는 건. 그렇지. 내가 왜 박자를 맞추라고 그러겠어요. 공이 내가 딱 섰을 때 치기 좋은 곳에서 치게 하기 위해서 스텝을 하는 거야. 에? 그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곳이 어디야? 지금 내가 딱 자세를 잡았을 때 여기 앞에잖아, 지금. 공이 여기 딱 와서 이렇게 딱 맞았을 때가 제일 좋은 자세잖아요. 그걸 맞추는 거야. 자. 그렇지. 너. 그렇지. 움직이면서 그 타점을 맞춰. 그렇지. 자, 움직이면서 타점 맞춰. 그렇지. 움직이면서 타점 맞춰. 그렇지. 움직이면서 타점 맞춰. 아이고. 맞춰. 아이고. 잘 맞춰요. 지금 앞으로 쓰러지는 모양이 나오죠? 잡아주지 못하는 거, 오른발로 지금 못 잡는 거야, 스텝 하면서. 에? 자, 오른발로 잡아. 더, 오른발로 딱 잡고 튕겨. 그렇지. 오른발로 잡고 튕겨. 그래. 에? 다리를 써. 상체 돌리지 말고. 자. 그래, 하체를 쓰라고, 하체를. 에? 그렇지. 자, 잡고. 좋은 위치예요, 거기가? 점점 앞으로 들어와. 탁구대 위로 올라오겠어. 자, 둘. 그래. 둘. 그렇지. 하체 잡아. 더. 위치를 잡으라고. 눈으로 딱 찍어. 그렇지. 눈으로 찍어. 그렇지. 눈으로 찍어. 지금 찍었어, 안 찍었어요? 내 목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아까 전 거는 찍었는데, 마지막 거는. 내가 이렇게. 땅땅 하면 딱 눈으로 딱 찍어야지. 어? 그냥 나 이게 아니라 땅땅 찍고 딱. 아. 그렇지. 그렇지. 딱 눈으로 딱 찍어요. 아니.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찍으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공이 약한 거야, 지금. 거기서 놓고 이걸 써야지 공이 세진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지금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써줘야 되는데 지금 돌면서 고기를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팔로 이렇게 치는 모양인 거지, 지금. 그렇지. 거기서 하체로 더 튕겨줘야 된다고. 자, 다시. 아이, 눈으로 잡으라고. 투 스텝. 아이고. 눈으로 잡고 있어요? 네. 잡고 있냐고. 잡고 있어요? 어? 더 이렇게 잡아야지. 봐봐. 카트 줘봐. 아, 이게 눈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러면 눈으로 잡은 거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잡으라니까, 이렇게. 아, 이게. 그렇지. 자, 봐봐. 머리가, 머리 자체가 확실히 이렇게 딱 잡아줘야지. 그럼.
야. 그렇지. 팔 내리고. 투스텝. 쟤 움직여.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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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타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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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그래.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요. 말해, 힘들어? 아니요. 잘못된 거야. 안 힘든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어떻게 안 힘들어, 지금. 이거 몇 개를 하고 있는데. 힘을 안 쓴다는 소리잖아. 에? 더 힘써. 그래. 힘을 써. 그래. 쭉. 알라우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레슨이 달라. 왜 다른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연결 안전성 위주로 레슨을 보통 많이 받아. 본인은 아니야. 본인은 지금 파워업을 하는 단계야. 에? 한 방에 힘을 빵 쏟을 줄 알아야 돼. 에? 살살 이렇게 연결하는 걸 지금 연습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파워업을 하는 단계란 말이야. 예?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쳐야 돼. 열 개만 해도 막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힘을 다 써야 된다고. 바뀌셨습니다. 자, 자, 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서 현웅이 자꾸 잡으라고 하잖아요. 네. 못 잡잖아요. 여기 그냥 돌아서서 내가 이렇게 그냥 있는다고 생각. 이렇게 그렇지. 아, 이렇게. 이런 느낌. 여기다가 촥 이렇게 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이런 식으로 느낌이 돼야지. 전환되는 느낌 나죠. 아, 이렇게. 그렇지, 이런 느낌 나지. 이거 봐. 이러고 있다가 탁 하면 전환된 느낌이 착 나죠. 네. 근데 전환 못한다고 맨날 혼나죠. 아예 그, 한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잡았는데, 더. 자, 그렇지, 더. 근데 이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잡으라는 거지. 자, 쭉. 더 잡아야 돼, 더. 자, 쭉. 그렇지, 투스텝이죠. 자, 착, 착. 다시, 아이고. 늦었어. 다시. 하나, 쭉. 그렇지. 더 잡아야 돼, 더. 지금도 더. 자, 그렇지. 오른발을 그냥 여기 심어야 돼. 심는 게 부족하다니까. 네. 그냥 이게 아니라, 탁! 잡아야 돼. 그렇죠.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탁 잡아야 돼. 그렇죠. 순간적으로. 짧게 순간적으로 팍. 자, 착. 그렇지. 지금 잘 잡았다. 더. 하나, 착. 그렇지. 더 기다려야지. 자, 하나, 쭉. 아유. 박자 기다렸다가, 자. 아, 착! 기다렸다가 박자 맞춰야지. 자, 차작! 그렇지! 기다려야지. 여유 있으면 기다려. 기다렸다가 그렇지! 그렇게 기다리라니까. 자, 박자! 그렇죠. 더 잡았다가 박자 맞춰야 돼. 하나, 박자! 쭉! 그렇지, 더! 자, 착! 그렇지, 박자! 떴어, 더 기다렸다가 착! 그렇지, 지금 떴죠? 근데 왜 이렇게 잡아? 어떻게 잡아버렸어요? 또죠. 그럼 여유장, 여유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나오잖아요. 그걸 쩐데 이렇게 잡냐고, 그랬어. 자, 착! 그렇지, 더 낮춰요, 다리 더 낮춰요. 자, 착! 다시, 자, 투스텝으로, 자, 자, 착! 그렇지. 순간, 착! 착! 그렇지. 착! 착! 돼야 돼, 이게. 그렇죠, 한 번씩 뛰잖아. 착! 두 번째 팍! 잡아, 이렇게 팍! 이걸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못 잡잖아. 자, 자, 착! 그렇지. 오우, 지금 잘 잡았다, 지금. 자, 자, 착! 그렇지. 자, 떴어. 자, 기다렸다가, 착! 그렇지. 자, 차작! 착! 아이고. 지금도 그냥 쳤잖아요. 잡는 게 없잖아. 자, 착! 안 맞으면 더 기다려야지. 안 맞으면 더 이렇게. 그럼 더 기다려야지. 지금 못 기다려. 안 맞으면 더. 그렇지. 공 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지. 안 맞으면 더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 기다리는데 어디다 놓고 기다려야 돼요? 다리가 중심이.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놓고 기다려야지. 그다 빠지면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고. 자,
자, 차!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자, 자, 차! 자, 바로 하지 말고 커트 한 개 하고 해봐요. 커트 한 개 하고. 자, 백커트 한 개 하고. 네. 커트 하나 했어. 자, 자. 에이. 어떻게 내려? 맞죠, 맞죠. 나 스탁 옆으로 잡아놔야지. 네. 내가 잡았을 때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열려갖고, 열려있어. 이쪽을 다 보고 있어. 열려있어야지. 네네. 네. 자, 다시, 다시. 자. 자, 착! 지금도 여기를 보고 있다. 어디를 보고 있어야지. 그렇죠. 거기서 나와야지. 자, 착! 그렇지. 지금 조금 괜찮았다. 자, 착! 그렇지. 지금도 조금 더 열려야 돼. 지금 더 밑을 보자. 열려있으라 했잖아. 착! 그렇지. 여기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빼라고요? 열려야 된다니까. 열리고 이거 열려있어야지. 이렇게 죽여서 빼면 어떡해. 이렇게 뺀다든지. 이렇게 열려있어야지. 이렇게 열려있어야지. 이렇게 열려있어야지. 이렇게. 네. 자. 자, 착! 나이스. 착! 그렇지. 저 안 맞아. 그냥 기다렸다가. 착! 아, 왜 또, 왜 뛰어, 왜 뛰어. 다시. 자. 자, 쭉. 볼 보고.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볼 보고. 하나, 셋. 그렇지. 자세 낮춰서 열려있어야 돼요, 항상. 열려있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가. 오른쪽에 다 받쳐줘야지. 지금도 여기서 저기 잡았어, 여기서. 응. 열려있어야 돼,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또 죽었어, 더. 자, 아, 지금도 덤비지 않았어, 형님, 봐.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덤비잖아, 이렇게. 그렇죠. 돌아서면서 잡아야 된다, 그 오른쪽에. 쭉, 그렇지. 지금 돌아섰는데 안 맞았죠? 빠졌지? 네. 근데 왜 잘 치는 줄 알아? 빠졌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세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또 빠지면 또 엉망진창이었을 거야, 분명히. 자, 차!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나와야지. 낮춰요. 오른쪽 땡기나. 차! 지금도, 아, 빨라, 빨라! 이게 아니라니까. 차! 잡아요, 두 번째. 잠발 뛰더라. 두 번째, 마지막에는 잡아야지. 자, 자. 차! 그렇지. 찬발을 투 스텝 하라고 했다. 그냥 투 스텝 의미 없이.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원, 투 스텝에서 잡혀야지, 오른쪽에. 예. 이걸 잡으려고 투 스텝을 뛰는 건데. 잡으려고 투 스텝 뛰는 건데. 자, 자, 차! 그렇지. 자, 자, 자. 투 스텝을 떠나서 지금 투 스텝 하는 거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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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 더 낮아야 돼요. 자세 더 낮아야 돼요. 자, 자, 차! 아예 아니다, 지금도. 열려있어야 돼, 열려있어야 돼. 자, 착! 다시. 자, 하나, 착! 다시요. 자, 착! 아이. 아. 오른쪽에 잡아놓으라니까. 무조건, 무조건 오른쪽에 잡아놓으라니까. 착!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땡기라니까. 아,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하고 착! 착! 했을 때, 다리가, 우리랑 너무 이렇게 앞뒤로 있다고. 가까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지 이게 힘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땅 채줘야지. 오른쪽을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차. 오, 좀 괜찮았다. 자, 착! 자, 착!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른쪽을 더 잡아야 돼, 더!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당겨야 더! 아이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당겨야 돼, 더, 더, 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만큼 한 것 같죠? 보는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생각이 막 이만큼 당긴다는 느낌으로 네. 잡아놔야 된다니까. 습관이 안 돼 있잖아. 자, 착! 좀 나이스다, 지금. 자, 착! 그렇지. 본인 생각보다 더! 그렇지, 더! 지금 막 박자가 안 맞겠는데 더 잡아놔야 돼, 더! 착! 아, 지금 또 한 번에 또, 근데 또 한 번에 냈다. 잡고 잡아놔야 돼. 자, 나, 착! 그렇지. 근데 좀 늦었죠? 늦을 수 있어. 근데 잡아놔. 그렇지, 잡아놔. 늦을 수는 있어. 근데 오른쪽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른쪽 더! 오, 지금 좋잖아. 자, 혜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다려야지 안 맞으면. 기다렸다 안 맞으면 기다려 잡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공이 벗어나, 짧거나 벗어나죠. 네네. 그러면 기다리면서 이동작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벗어나, 공이 내 몸에 벗어나면 이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잡고 공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잡고 빨리 치더라도 잡고 쳐야지. 그냥 냅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 착! 괜찮아, 괜찮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잡아야 돼. 자, 착! 좋아. 아. 자, 자, 착! 잘 낮아야 돼, 낮아야 돼. 오른발 딱 잡아놔. 못 잡아놨어요. 잡아놔요! 혜훈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른발 더 심어요, 오른쪽에. 더, 더, 더. 쭉! 혜훈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고 더 당겨놔야 돼, 오른쪽으로. 에이, 지금 냅다 그냥 폼만 잡았잖아요. 자, 자, 착! 오! 지금 어려운 건데, 뭐. 오른쪽 잡아놓으면 된다니까? 오케이. 지금 완전 굿. 자, 오른쪽 잡아놔요. 잘했어요. 굿. 자, 자, 차. 그렇지. 아, 잘했어요. 미스할 수 있어요, 지금. 밸런스가 지금처럼 맞아야지. 차. 그렇지. 미스해도 지금처럼 밸런스가 맞아야죠. 자, 차. 오케이. 박자 맞추면 돼. 그 느낌에서. 자, 차. 박자 다시. 자, 맞춰요. 자, 차. 그렇지. 더, 오른쪽 더 심어놔요. 더. 차. 그렇지. 오른쪽 더 당기고 더 심어! 오케이. 자, 그러다가 안 맞아서 기다렸다가, 땅! 그렇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잡았다. 천천히 더 잡아놓고 더 땅 치면 되잖아, 이렇게. 오른쪽에 심어놔야 돼요. 자, 자, 착! 오! 지금 진짜 밸런스 좋다. 지금 안 맞았잖아. 지금 공 짧았잖아, 이거. 짧은데 냅다 잡히지 않으면 냅다 들어가면 어떡해요. 더 잡았다가 내 존에 들어오고 맞춰서 들어가야지. 안 맞으면 더 맞춰. 그렇지, 맞춰서 들어와야지. 이게 더 맞춰서 들어오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이게 돼 있어야지 모든 다음 이동작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안 돼? 그냥 냅다 이렇게 쳐버리면 꼴박스 할 때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자, 착! 더. 자, 착! 다시 가. 지금도 높아. 잡아놓을 때 높다고. 어떻게 알아? 낮아야 된다니까. 낮아서 치면 하니까. 자, 착! 그렇지. 미스하더라도 지금처럼. 자. 자, 착! 오, 나이스. 자, 오른쪽 잡아놓고 돌아와요. 자, 잡아놓고 돌아와! 그렇지! 제가 벌써 공치기 전에 그렇지라고 했죠? 공치기 전에 벌써 딱 잡혀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공치기 전에 답이 나온다니까? 자, 착! 지금 잘 쳤어. 보라,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다시, 지금 약간 좀 더 잡아놓고 나와야지. 그렇지. 미스하더라도 잡아놓고 쳐야지, 이렇게. 내가 타이밍 알고 쳐야지. 착! 미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 타이밍을 알고 쳐야 돼요. 자, 잡아놓고 차. 아. 높아. 오른쪽에 더 심으라고 했죠. 심으라고 했죠. 그렇지. 오른쪽에 더 심으라고 했죠. 자, 더 심으라고 했죠. 그렇지. 더 심고 더 낮추고 더 오른쪽 더 열어놓고. 오케이. 더 열어놓고. 무너지면 안 돼요. 자, 정면 보라 했죠. 열려 있어야 돼. 다시 더 낮춰요. 더 심어. 더 낮추고 더 심하지. 완전 낮은 볼도 칠 수 있지. 어? 마무리. 자, 마지막 10개. 자, 차. 어? 더 항상 낮추고 있어야지 엄청 낮은 볼도 칠 수 있다고. 이렇게. 네. 높아버리면 낮은 거 어떻게 칠 거야. 자, 다 차. 잘 쳤어요. 지금 미스해도 괜찮았어. 자, 차. 오, 굿. 셋. 자, 차. 지금도 안 잡혔죠. 뭔가 느낌이 막 급했죠. 자, 잡아놓고. 오케이. 지금 잡아놓고. 높아. 근데 낮아야 돼. 그렇지. 낮아야 된다. 오른쪽. 자, 여섯. 낮아야 돼요. 오케이. 일곱. 자, 낮으셔야 돼요. 자, 차. 그렇지. 여덟. 낮으셔야 돼요. 낮아야 돼. 그렇지. 더. 마지막 하나 더. 그래도 안 맞았어. 잡아놓고. 그렇지.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야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공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던져야지 힘이 있는 거야. 이렇게 치니까 공이 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움직임을 하라는 거는 뭐냐면, 공이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움직임을 해서 어디를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공을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힘을 써야지 공이 힘이 된다는 얘기. 여기 있다, 야.
네. 네. 네가 왜 자꾸 떠먹이시는 거예요?